안녕하세요. 목동종로학원 조병훈입니다. 오늘 4월 연합평가 같은 경우는 중간 난이도 문제가 많진 않았습니다. 공통에서는 15번, 21번,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 그세 문제에 좀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실제 21번 같은 경우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고요. 아마 공통에서는 15번과 22번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15번은 적당히 찍게 될것 같고 20번 같은 경우 아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같이 푸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22번부터 22번, 21번, 15번, 14번 순서대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를 정의했어요. f(x)는 1차함수고요. g(x)는 1차함수 곱하기 1차함수를 적분했으니까 2차함수를 적분한 거고 3차함수가 되겠죠. 그 h(x)는요. f(x) 곱하기 g(x)니까 1차함수 곱하기 3차함수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4차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hx를 좀더 편안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x는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a, x열 편을 인식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3을 앞으로 뺄게요. t 플러스 a에 그리고 t 플러스 3분의 a가 됩니다. hx의 몇 가지 성질을 보시면 h의 마이너스 3분의 a가 0이고요. 오른쪽에서 2를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h의 2도 0이 됩니다. gx의 성질을 보시면 gx는 단순하게 이차함수를 적분한 게 아니라 최고차 함계수가 3인 3t의 제곱을 적분했기 때문에 x의 세제곱으로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그리고 g의 2는 0이고 G'의 X는 3 곱하기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3분의 A가 됩니다. 가조건과 나조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조건에서는 HX는 X축에 접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접선을 X축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X축을 접선을 한다. 나조건에서는 X축에서 걷어올렸을 때 X축의 평행한 직선,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이 최대 개수가 4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hx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볼게요. 4차함수의 그래프 적어볼까요? 4차함수의 그래프는 6가지 개형이 있습니다. 6가지 개형, 1개, 2개, 3개라고 하면 외우기가 편한데요. 도함수의 x열편, 도함수인 3차함수죠. 도함수의 x열편의 개수를 기준으로 도함수 x열편이 1개일 때는 1가지, 2개일 때는 2가지, 3개일 때는 3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3이죠. 3인 4차함수 hx가 도함수 x좌편이 1일 땐 1가지, 2개일 땐 2가지, 3개일 땐 3가지의 개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x축에 접하는 hx를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x축에 걷어올렸을 때 상수함수랑 최대 4개의 점에서 만나는 x축을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최대 개수가 상수함수를 만든 최대 개수가 두 개니까 날아갑니다. 그럼 x축이 될수 있는 것은 얘는 안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될수 있고요. 여기서 얘가 될수 있고 중간에 들어가면 걷어올렸을 때 최고 그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6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전수조사죠. 더 이상 없습니다. 다섯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h의 마이너스의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2하고가 hx의 x절편인데요. 그게 같은 값이면 중근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일 때를 먼저 보면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고요. 특정한 a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hx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hx는
a의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3 곱하기 t 마이너스 6에 t 마이너스 2의 dt가 될 겁니다. 이때 gx를 관찰해보면 얘가 gx잖아요. a가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 g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gx는요, 2,0을 지나고요. 그리고 g'x가 3 곱하기 x-2에 x-6이 되는 함수죠. 다시 한번요. g'x는 이렇게 x절편이 2하고 6이 되는 거고요. gx라는 것은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데 얘가 y는 gx죠. 그런데 g의 2가 0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여기 2가 되고요. 얘가 6이 되는 거죠. 3등분에 의해서 얘는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가 마이너스 6일 때의 gx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도 있어요. 진행을 할게요. 는 3 곱하기 x-2의 gx는요, 최고차 계수가 1이고요. 3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1이겠죠. 그리고 x-2의 x-8, x-2의 제곱에 x-8이 되겠죠. 이렇게요. 제곱을 곱하니까 3제곱, 거기에 x-8, 요게 바로 hx가 됩니다. 유일한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일 때의 hx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때 대해서 h의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3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3의 3승, 3의 3승, 3의 6승이죠. 729가 됩니다. h의 마이너스 1의 최솟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게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729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린 두 번째를 볼 건데요. 명확한 x절편이 두 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3분의 a랑 2가 같은 경우를 지금 본 거예요. 유일하게 결정됐고요. 이제 이 두 개가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이게 달라버리면요, hx는 x절편이 최소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2하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x절편이 두 개만 살아있는 거죠. 해당 사항 없고 얘하고 얘하고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고 하나는 2가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가 중근 이상, 그렇죠? 둘 다 중근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3중근이거나 하고 명확하게 hx의 후보들이 잡혀버립니다. 생각보다 편하죠. 그래서 hx를 구하게 되면 hx는 최고차 계수는 3이고요. 후보들이 세 가지였어요. x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a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2인 케이스하고 hx는 오른쪽에 쓸게요. hx는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a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 케이스하고 hx는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a의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gx가 잡혔죠. gx는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gx는 fx 곱하기 gx가 hx니까 fx를 제외한 x 플러스 3분의 a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되거나 gx는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거나 gx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케이스가 되고요. 이때 우리는 g'x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gx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g'x는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a의 x 플러스 a였잖아요. 이제 상황을 살펴볼게요. gx를 그려봅니다. hx를 통해서 gx를 잡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a에 접하면 2를 지나게 되고 마이너스 3분의 a, 2가 될 거고요. 지금 길이가 0인 것은 마이너스 3분의 a, 이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마이너스 3분의 a를 지나고 2에서 접하는 케이스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여기가 2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G'의 마이너스 3분의 A가 0이라는 게 문제예요. 길게 0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길게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날아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2의 세제곱인데요. 지금 얘하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다르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날아가게 되고 GX는 유일하게 결정이 돼버렸죠. 우리는 역시 3등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이 관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얘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A와 2에 대해서 2대 1 내분점이 돼요. 2가 더 큰지 2가 더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분의 A와 2의 2대 1 내분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식이 잡혀요. 2대 1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2 더하기 1분의 크로스죠. 2대 1. 2는 4. 빼기 3분의 A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3A가 되고, 3분의 8A는 4가 되고, A는 2분의 3이죠. 어이쿠, 실수했네요. 큰일 뻔했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GX가 잡히고요. HX가 잡히게 되는 거죠. A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줄게요. 후보 자체가 두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랑 지금이랑, 그쵸? 우리가 개형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A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될 거고요.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제 H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의 세제곱이에요. 8분의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3의 5승 243이죠. 8분의 243. P 플러스 Q는 251이 답이 되겠죠. 729보다는 얘가 작으니까요. 그렇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한번 해설과는 다른 패턴으로 라인을 잡아봤어요. 이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장의 자연수인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라고 AN과의 관계를 봤는데요. 관찰이 중요합니다.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항상 마이너스 2를 해나가고요. AN이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플러스 5를 해나갑니다.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다가 0보다 작으면 플러스로 올려버리고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다가 플러스로 올려버리고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장이 뭐 1이라고 하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다음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4가 되고 2가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5를 하면 3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5를 하면 4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어느 순간부터는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그 주기가 지금 1 전까지를 끊어주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거죠. A의 15가 마이너스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고요. 우린 여기에서 일곱 개가 주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15는 15에서 7 빼면 8이죠. A의 8이고 8에서 7 빼면 1이죠. A의 1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1은 자연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 이상인 숫자들이 수열의 함수값으로는 수열의 값으로는 1, 4, 2, 0, 3. 4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 이하의 정수죠. 그래서 만약에 첫 장이 4보다 크다면 그때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더큰 수부터 내려와서 쭉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장에 대한 최소값인 거니까요. 아,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거나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케이스를 기준으로 거꾸로 첫 장을 발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A의 8부터 차분하게 써보겠습니다. A의 7, A의 6, A의 5, A의 4, A의 3, A의 2, A의 1 이렇게요. 거꾸로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갈 거고요. A의 8이 마이너스 2일 때를 보시면 그 다음 0 되고 2 되고 4 되고 6, 8, 10, 12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1 되고 3 되고 5가 됐을 때가 좀 더 작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요. A의 8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A의 8과 A의 15는 같은 값일 테니까 이때 출발하면 1 되고 3 되고 5, 7, 9, 11, 13도 되지만 좀 더 작은 수로 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가 됐다가 가는 거예요. 0, 2, 4. 마이너스 2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6. 이렇게 두 개의 후보 중에서 더 작은 값을 택하게 되면 답은 5가 되죠.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좀 있기 때문에 단답형은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실수 좀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정오 판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작년 6월 평가도 나왔고요. 그렇죠?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좀 주기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Y는 로그 2의 KX가 주어져 있고 이렇게 로그 함수들이 쭉 있어요. 이때에 대해서 교점이 ABC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점 X좌표가 X1, X2, X3가 됩니다. 먼저 그림을 볼게요. 점 A에 대해서 보시면 이 절대값 있을 때는 항상 기본 습관이 절대값 함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함수가 단순하게 오른쪽을 그려서 접어버린 것이 아닌 오른쪽 함수가 y는 로그의 2의 kx다 이걸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왼쪽 함수가 y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kx라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때 a라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함수와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4와의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x1을 먼저 보는 거죠. a에 대해서. 이 x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왼쪽의 함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kx1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로그 2의 x1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x1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넘겨주고 나눠주면 되겠죠. x1은 1 플러스 k 분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점 b에 대해서 두 개를 세 개가 열릴 때네요. 그렇죠? 식이 세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 2의 kx x2가 될 거고요. 얘하고 로그 2의 x2 플러스 4하고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하고 이렇게 같은 거죠. 문자가 두 개가 섞이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보시고 x2입니다. x2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2는 넘기고 나눠주면 얘를 이로 넘길까요? k-1분의 4가 되고요. 동시에 x2를 넘기고 역시 나눠주면 2분의 m-4가 됩니다. 점 c에 대해서요. 두 곡선을 보시면 로그의 2의 마이너스 kx3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x3 플러스 m이 되는 거고요. 이때 역시 넘기고 나눠주게 되면 x3는 마이너스의 k-1분의 m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식들이에요. x1, x2, x3를 정리하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x1은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분의 4. 정리하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거기 x2는 k 마이너스 1분의 4가 되고 동시에 2분의 m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3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m이 되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단 k가 좀 더 많아 보이고요. 저 세 개니까 m은 두 개고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X2는 X2는 얘죠.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1이면 K는 그랬으니까 X2 중에서 K에 대한 식을 택할 거예요. K 마이너스 1분의 4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배 하니까 8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의 2배니까 플러스죠. 이렇게 되면 넘기고 넘겨서 K 플러스 1은 2K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K는 3 확인했고요.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X2의 제곱하고 X1 곱하기 X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X2의 제곱은 어떤 걸 택하든 상관없고요. 문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X1 곱하기 F3라고 했습니다. X1 곱하기 X를 먼저 쓸게요. 니은 X1 곱하기 X3는 마이너스의 K 플러스 1분의 4하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분의 M이니까 여기에 4 곱하기 M이 되는 거고요. X2의 제곱을 볼 때 이 X1 곱하기 X3에서 M은 하나밖에 없고 K는 두 개 있으니까 M을 K로 바꿔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K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분의 4, 4, 16이 되죠. 이제 M을 구해서 대입을 할게요. 2, 4, 8 K 마이너스 1분의 8은 M 마이너스 4가 되고 M은 K 마이너스 1분의 4K의 마이너스 4니까 4의 K 플러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일부러 고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분을 해서 고배 형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진행하면 는 K 플러스 1의 K 마이너스 1분의 4 곱하기 K 마이너스 1분의 4의 K 플러스 1이 되고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니은은 참인 거죠. 이제 디귿을 보겠습니다. AB의 기울기랑 AC의 기울기 합이 0일 때 그때 M하고 K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 거죠. 또는 M과 K의 관계식일 수도 있고요. X를 복원하고 보겠습니다.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예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볼 건데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X1, X2, X3가 니은에 의해서 뭐예요?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걸 활용할 거고요. 두 번째, 이 로그에서 차이를 볼 건데 Y좌표의 차이를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볼까요? 로그는 곱을 합으로 바꿔준다라고 적으세요. 지금 A를 표현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볼 거기 때문에 Y좌표도 봐야 되는 건데요. X1, 하고 들어갔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로그의 2에 X1 플러스 4가 있고요. 또는 로그의 2에 얘가 마이너스 kx였죠? 마이너스 kx1이 있습니다. 전 b를 볼게요. x2는 같지만 y좌표는 세 가지가 있죠. 여기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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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때 대해서 어떤 함수를 택해서 뺄지를 결정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그는 이렇게 뺐을 때를 나눗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한 약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없는 이 녀석을 택하게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AB의 기울기에 대해서 먼저 X좌표는 X1, X2가 되고요. Y좌표에서 택하는 것은 마이너스 KX1 그리고 로그 2의 KX2 이렇게 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X1, X2, X3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X2 마이너스 X1 분의 로그의 2에 KX2 마이너스 왼쪽은 로그의 2에 마이너스 K의 X1이 될 거고요. 공비를 인지할 때 X1으로 묶으면 얘가 R-1이 되고요. 분의 그리고 로그의 2에 K가 지워지고요. 나눗셈으로 들어가면 X2 나누기 X1은 R인 거니까 거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R은 음수죠. 음수니까 진수 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이제 AC의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의 좌표도
x3, 뭘 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로그에 2의 마이너스 kx3를 택해줘야 될 거예요. 나눠서 퉁치자는 얘기입니다. 는 x의 3 마이너스 x1 분의 로그의 2의 마이너스 kx3 마이너스 로그의 2의 마이너스 kx1이 되고요. 는 x1으로 묶어서 r제곱 마이너스 1 분의 로그의 2의 kk 퉁쳐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퉁쳐지고 x의 3 나누기 x1은 r제곱이 되는 거죠. r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개가 더했을 때 0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더해볼게요. 두 개가 더해서 0 된다는 게 하나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일단 지울 거 지웁시다. 퉁퉁퉁 여기 r 플러스 1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왼쪽은요, 로그의 2에 마이너스 r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r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은 2 곱하기 로그 2에 r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퉁쳐지고 r 플러스 1 넘겨서 r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r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r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지금 살펴보시면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3일 때 어떻게 하면 편할까 봤더니 여기 k-1, k-1 분모가 똑같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인데 그게 뭐랑 똑같은 거야? x2분의 x3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k-1 퉁퉁 해서 마이너스의 4분의 m이 되겠죠. 그래서 m은 12가 되고요. 그때 m이 12가 되면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겠죠? k-1분의 4는 2분의 12 빼기 4는 8이고요. 다시 4가 되어서 k-1은 1이 되고요. 이때 k는 2가 됩니다. 이렇게요. 디귿에서 뭐라고 했냐면 m이 12이고 k가 2일 때에 대해서 12 더하기 2의 제곱은 16이죠. 19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공통에서는 이렇게 세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4번 같은 경우는 방법적으로 가볍게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예요. 빈칸이 나온다면 14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수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열에서 빈칸이 나온다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조건과 나조건, 다조건, 그 가나다 빈칸을 채우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파고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가가 최초에 나온 게 여기예요. 이거부터 보자는 얘기죠. n이 2m인 경우에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가까지이므로 b를 찾는 거죠. 쭉 보니까 b는 k일 때 한 번 있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또 위로 올라가면 여기 써 있네요. a가 b보다 크고 d가 n이 아닌 자연수이므로 b는 2분의 n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빈칸을 봤을 때 b는 2분의 n보다 작았다고 써 있으니까 지금 n이 2m인 케이스잖아요. 2분의 2m이면 m이잖아요. m보다 작대요. 아, m-1까지구나. 가를 찾았어요. 가는 m-1이 됩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는 m-1이에요. 가가 m-1이면 시그마 연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예쁘게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m-1까지 2 곱하기 m-k라고 쓸 수 있죠. k가 1이면 m-1이고요. k가 m-1이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2까지 갑니다. 다시 한번요. 2 곱하기 m-1부터 쭉 내려가서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 2 곱하기 1부터 m-1까지 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게 m 곱하기 m-1이 됩니다. 이제 다를 들어가 볼게요. 다에서도 여기에
2n-1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대입해 주면 얘는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아 얘는 시그마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를 보니까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n-2k를 더한다고 써 있어요. 관찰이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요? 여기는 m까지. b는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으니까 m까지. m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은 2n-2k가 아니라 n-2k. n-2k니까 그대로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이렇게요. 얘 구할 때도요. 아까 한번 했던 게 있으니까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얘는 시그마 k1부터 m까지에 대해서 2로 묶어주면 n-k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되는 거고 k가 1일 때는 n-1부터 m일 때는 0까지 가는 거죠. 앞에 2가 딱 있고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1부터 n-1까지 2분의 m 곱하기 n-1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을 n번 더하니까 플러스 m 해주면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m이니까 m제곱이 됩니다. 단은 m제곱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나다가 m으로 표현됐는지 아니면 n으로 표현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다 m, m, m이죠?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f의 5는 4가 될 거고요. 더하기 g의 6은 6 곱하기 5가 되고요. 그리고 h의 7은 7의 제곱 49가 되겠죠. 49에 79 더하기 4니까 83. 답은 5번이죠. 공통문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어요. 다른 문제들은 조금 많이 쉬웠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